음악을 알면 영화가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문화골목 웨스알 조아연입니다. 도남선입니다. 네, 하연씨, 우리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네. 어떤 후보를 뽑고 싶으세요? 이 사람? 아, 요 사람 말고 요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뭐 충분히 뽑을만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사람 바로 정직한 사람, 정직한 후보입니다. 오늘 본 영화 정직한 후보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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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곧내용이다. 네. 요새 좀 줄임말 같은 거 좀 많이 연습하셨나 봐요. 아니요. 줄임말 정말 못하거든요. 진짜 못하는데 지금 이게 붙지도 않잖아요. 제곧내. 근데 완벽한 타인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네. 사실 영화를 보러 오기 전에 내가 이 영화를 보기 싫다고 하는 거,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건 잘 보러 가지 않잖아요. 네. 가서 또 찝찝하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볼까 말까. 오기 전까지 정말 고민하다가 사실 오늘 개봉했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이제 영화 탄압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개봉한 영화를 볼까 해서 보러 왔는데, 사실 이렇게 한산 너무나 한산해요. 저 한산합니다. 네, 극장 안에서도 사람도 적었고. 그런데 사실 그 걱정한 만큼, 그 우려만큼 영화가 좋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예상 외로 너무나 저는 신선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총선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어떻게 이 영화가 지금 나와서, 사실 지난해부터 2019년도 상반기부터 해서 드라마가, 선거 관련 드라마가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아, 정말 그거에 그냥 영화화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좀 좋았던 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이렇게 한산한데도 불구하고 개봉일을 어기지 않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개봉했다라는 점이 사실 굉장히 칭찬할 만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2월 12일에 개봉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한 공약이잖아요.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지켰고, 그리고 다른 영화들이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개봉일을 좀 늦추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승부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 근데 영화 외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영화 내적으로 좀 봤을 때, 아까 하윤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타 그 선거 시즌에 발맞춰서 개봉한 영화들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달랐다. 네. 어떤 뭐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뭐 정치인의 색깔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런 거를 인식하게끔, 의식하게끔 한 영화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이번 선거 시즌에 맞춰서, 아, 진짜 뭐 정직한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가볍고 또 시의적절한 영화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총선에 맞췄으니까 이런 후보가 정말 나온다면 그 감독의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화였다. 후보에 대한 바람, 국민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보기 전에 우려했던 거는, 후보 이제 선거 띠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번호가 적혀 있고, 책상이고, 사실 꼬투리를 잡으면 정말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약간의 이제 편견을 좀 가지고 봤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 그것과는 정말 별개로,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색깔을 봤었거든요. 네. 색깔이 제가 생각하는 사실 뭐 미국, 이런 우리나라 이런 대표 정당들의 색깔이 빨강 파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당연히 이제 일본의 색깔이라고 이제 포스터에 빨간색 아니요 파란색. 그냥 포스터에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파랑이 아니고 이제 보라 색깔이더라고요. 옛날 통합진 보던. 그게 보니까 네.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제 합쳐놓은 보라색이라서 아마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지 않았나. 근데 전혀 이제 뭐 정당에 대한 어떤 분들은 꼬투리를 잡으실 수도 있겠죠. 이게 1번과 연관이 돼서 그렇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게끔 잘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특히나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뭐 실수를 터뜨리잖아요, 보면. 네. 근데 그런 영화가 사실 최근에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정말 생각 없이 보기도 좋고, 근데 웃음 포인트가 계속 있어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좋던데요. 네. 웃음 포인트가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가볍게 이렇게 야구로 치면은 가벼운 안타 같은 웃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터지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그게 뭐 스토리도 있겠지만 분명 저는 여기서의 람이라는 역할이 너무나 컸고, 역시 믿고 보는 배우들이 몇 분이 계신데, 저는
남이라는 씨의 이제 그런 연기력도 정말 농익지 않았나. 네. 막 이젠 정말 믿고 보는 라미란이다. 여기서 라미란이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저는 그 라미란 씨 그 남편 역할을 하셨던 그 봉사장님. 저는 그분 팬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분을 어디서 제일 처음 봤냐면 그때 그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에서 맞아요, 처음 맞아요. 봤었나요? 네. 그 네. 영화에서 게이 역할이었는데 커밍아웃 하신 분.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영화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아. 공효진 씨랑 그 김래원 씨 나왔던 가장 보통의 연애였나요? 네, 네. 그 영화에서 뭐 이렇게 이혼하는 역할로 나오죠. 이혼한 김래원 친구 역할로 잠깐 나왔었는데 이분이 되게 무심한 듯하면서 던지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 네. 그리고 김무열 씨도 연기 변신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항상 무거운 역할만 했었는데 네. 너무 이제 과하지도 않은데. 정말 서포트를 너무 잘해주지 않으셨어요? 네. 네. 이제 이런 어떤 뭐 감초 같은 역할, 또 재밌는 역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몸개그도 좀 하셨잖아요. 네. 네. 나문희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죠?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라미란 씨 시어머니로 나오시는 분. 그 옛날 아내모네. 정말 감초 역할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전 반가웠어요. 아, 재미있었어요, 정말. 브라운관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가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모든 각자 배역에서 정말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너무나 이제 다 잘해주신 영화인 것 같고 정말 그 생각 없이 뭐 보기 좋다 이렇게 하면 영화가 뭐 탄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스토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 그리고 이제 대사 부분 생각나는 게 뭐 있더라 몇 개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정치인을 볼 때 막 그냥 정치인들 뭐 캠프 안에서도 막 이런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이 정말 툭툭 던져 나오는데 처음에 라미란 씨가 사선의 품격으로 등장을 하죠. 사선의 품격.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을 막 해요, 라미란 씨가. 그러면서 이제 혼잣말로 생각을 하면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표야. 이러면서 말 딱 안 하셔요. 이제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정치는 쇼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라미란 씨의 좀 어느 정도 좀 썩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나문희 씨가 얘기를 하죠. 썩었어. 구린내가 팍팍 나 이러는데 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정치판이 이런 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늘상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고스란히 영화에서 드러나고 그런 대사로서도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정직한 후보라는 이 영화가 정말 정말 내용과 같이 네. 우리가 이제 바라는 상을 그대로 그려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판타지죠. 어떻게 보면 판타지이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던 네.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 약 그 풍자를 정말 웃음 포인트를 섞어가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정말 비판받지 않아도 될 보통의 총선 가까이 오면 비판받는 영화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썩 비판을 하면서까지 꼬집으면서까지 볼 영화는 아니고 정말 괜찮게 볼 영화다라고 생각해요. 네, 남산의 부장들에 비하면 이 영화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가볍게 보기에도 좋고 또 이런 영화를 보면서 또 이제 가족 간에 뭐 너 이번에 어떤 후보 뽑을까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나 좋죠.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보다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선거도 다들 나중에 유세차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노래 부르고 또 춤추시고 갈 거잖아요. 네네. 정말 선거가 축제라 외국에선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선거가 좀 축제처럼 아하. 다 같이 유세한다고 떠들고 그때도 같이 춤추고가 아니라 얼마나 보기 좋았어요. 같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마이크 잡고 그런 축제 분위기의 선거의 유세든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저는 있네요. 네, 뭐 어떤 사실 영화 안에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뭐 저희 리뷰하는 자체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안 좋은 점도 사실 좀 보시고 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나쁜 점을 찾기가 꼬집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화에서는 남성 씨는 어떠세요? 이게 뭐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그냥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라미란 씨가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다시 뭐 좀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거 너무 쉽게 영화를 만들기 너무 쉽게 그냥 만든 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브릿지가 너무 이제 뭐 개연성 없이 갔다. 그냥 그쵸? 빌었더니 그냥 뭐 천둥이 한번 치고 그냥 뭐 된다라든가 그런 점이 사실 좀 부족했고 또 하나는 라미란 씨가 극 중에서의 주상숙 후보죠. 주상숙 네. 후보가 저기 할머니하고의 그 연대 관계가 그 전에 할머니의 보험을 가지고 이제 보험사와 함께 다퉜던 소송했었던 그거 한 가지 빼놓고는 할머니와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다라는 건 보여주는 장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어머니 이야기도 빠진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사실 개연성으로 따지면 거기 주상숙 후보의 당이 대한당으로 나오거든요. 대한당 당대표 있죠. 김상표라고 하죠. 네, 김상표. 그 대표와도 그 대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재단은 뭐 이런 사실 개연성이 없고 제일 마지막에 이름만 빌려줬으면 됐지부터 해서 그냥 한 번에 확 나가는 부분은 사실 없진 않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면 좀 안 좋은 부분이다. 개연성이 없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정직한 후보 총평을 한번 내려볼까요? 총평. 총선 전에 나온 시적절한 영화였다. 네? 쉽고 정직하고 착한 영화였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그 완벽한 타인하고 정말 다른 내용이지만 제목처럼 저 정직한 후보가 어떤 후보를 정직한 후보라고 하냐 정말 유쾌한 웃음으로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아직은 바이러스 때문에 한산하다는 점이 좋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네 오늘 문화골목 5회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 감사합니다.